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국내 일을 넘나들며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자유라는 단어밖에 할 줄 몰라 무식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이번 동남아 순방길에 프놈펜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곳에서 또다시 꺼내든 말은 자유였습니다. 자유. 윤석열은 아세안 9개국을 대상으로 한 모두 발언에서 인태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 GDP의 60%를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인도 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다.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연대, 협치를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규칙에 기반해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하고 비확산, 대테러, 해양, 사이버, 보건안보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 정상들이 과연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을 듣고 속으로 뭐라고 욕했을까 싶습니다. 속으로 이 새끼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에 자동으로 술술술 나온다고 욕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자유를 말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있고 콕 집어 MBC에 대해서 전용기 탑승 거부를 하던 자의 입에서 자유라는 말을 하니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또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답니다. 자국에서조차 야당 탄압하고 정치 보복만을 일삼하며 야당과의 협치는 없고 국민 통합도 없고 오로지 기득권만을 위한 독재 정치를 하며 국민들을 연일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자가 평화적 해결 원칙을 말하고 있으니 각국의 정상들이 아마도 속으로 비웃다 못해 욕했을 것입니다. 외교에서는 말입니다. 정상들의 말 한마디는 그 나라의 위상이자 국격입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겉다르고 속다른 이 윤석열의 언행을 보는 저 해외 정상들의 눈에는 한심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외교 참사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기레기들을 동원해서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정상들 간의 회담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정상회담 자체가 마치 엄청난 국위 선양인 양 대대적으로 난리를 치며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정을 못 받고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있으면 이런 정상회담 성사만으로도 이 난리를 치냐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빵점만 맞던 학생이 10점 맞았다고 자랑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발 회담에서 국익에 반하는 뻘짓이나 안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국과 일본 얘기만 나오면 아주 똥이라도 먹을 기세로 반색하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또 어떤 외교 참사를 당하지는 않을는지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여튼 윤석열과 김건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에 어제 서울 도심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는 대대적인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5만 명 정도 되는 촛불심들의 촛불 집회가 용산 아파트형 공장 앞에 있었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늦가을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는 간절한 염원으로 윤석열의 퇴진이 추모다라는 피켓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외쳤고 또 세종로 숭례문 앞에서는 민노총이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태원 참사의 추모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생명을 내팽개친다면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레드카드를 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가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있다. 노동자 민중이 죽어가고 있다. 백주대낮에 길에서 시민들이 죽었다. 우리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중단된 정치 세력화에 다시 시동 걸자.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작은 정부는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파탄낸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은 노동 계약을 넘은 노동 말살이다 등등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친재벌 정책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 또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손피켓을 들고 이태원 참사는 국가 책임이다. 윤석열 정권이 책임지라 라는 구호 등을 외쳤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말입니다. 오죽하면 한창 공부에만 전념해야 할 이 중고등 학생들마저도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 제1차 중고생 촛불 집회를 열었겠습니까?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윤석열 정권은 지난 역대 정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중고생을 향한 선제 타격을 쏟아내고 있다. 학생 대상 정치 풍자 만화 공모전인 부천 국제 만화 축제에서 윤석열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를 두고 문체부가 출동해서 해당 작품을 비난하는 등 이 중고생 학생들을 향한 탄압의 칼을 빼들었다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극단적 입시 경쟁 체제의 상징인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고 천명한 것도 모자라서 이명박 정권의 극단적 입시 경쟁 교육 설계자인 이주호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지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마침내 촛불을 들기로 결의한 것인데 윤석열 정권은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공격과 저주를 퍼부었다. 국임당 수석 대변인부터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중고생 촛불 집회를 향한 가짜 뉴스를 뿌리고 종북몰이를 하며 탄압에 열을 올렸다. 서울시와 여가부, 교육부, 교육청까지 모든 정부기관이 총동원돼서 중고생이 촛불을 들지 못하게 다양한 협박의 칼날을 들이댔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탄압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누구보다 중고생들이 촛불을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이라는 방증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 막내딸이 고2학년생인데 학교에서 이번 촛불 집회에 참석하면 위험하니까 참석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하던데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학생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수준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말입니다. 오죽 지질이 못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해 보이면 중고생들까지 길거리로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면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와 이렇듯 촛불까지 들게 만든 거 모두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조금만 어른들이 잘했더라면 이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정말이지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렇듯 남녀노소 학생 할 것 없이 국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 사안의 심각성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용산경찰서 직원과 서울시청 직원을 언급하며 산 사람 그만 잡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라며 윤석열과 국임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세게 밀어붙여주셔야 합니다. 올해를 넘기기 전에 결단을 낸다는 정말 간절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